패션 쪽 작업도 많이 해서 뭐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뭐 불릴 때도 있고 뭐 디지털 페인터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낭중지추라고 약간 재능이 있거나 뭐 그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숨어 있으려고 해도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. 이제 그런 보다더운데 좀 더 이렇게 좋은 작품을 계속 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